그렇다면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로봇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온 것일까요? 편안하고 안락한 침실. 은은한 조명에 비치 재활 로봇 개발에 힘쓰는 연구진들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최첨단 카메라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이곳은 지능형 주거 공간인데요. 지능형 주거 공간은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저희가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지능형 주거 공간이 실제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체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능형 주거 공간에서 일일 체험할 주인공. 다리가 불편한 조주연 씨. 주연 씨, 이곳에서 오늘 하루 과연 잘 보낼 수 있을까요? 팔로 허공에 사인을 보내는 주연 씨. 뭘 하나 했더니 텔레비전을 켰군요. 방 안에 위치한 카메라와 센서들 덕분. 조이. 예, 주인님. 책 가지고 와. 책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연 씨, 이번엔 로봇에게 심부름도 시켜보는데요. 다소 느리긴 하지만 책을 가지고 오는데 성공. 로봇의 도움을 받아 책을 재미나게 읽는 주연 씨. 조이. 예, 주인님. 음료수 가지고 와. 예, 주인님. 음료수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인의 지시에 심부름을 척척 해내는 집살 로봇 조이. 조이는 이 주거 공간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주연 씨, 생활해 보시니 어때요? 아직 좀 좀 생소한 거라서요. 아직 좀 어색한 면이 좀 없지 않거든요. TV나 좀 이렇게 뭐 일반 말로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편하고, 높이가 좀 높아서 좀 이게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일반인이 있어야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